가혹행위가 엄청나게 심했어요. 뭐 정신병자니 심할 때는 아예 숙현이를 왕따를 시켜가지고 뭐 거의 혼자 생활하다시피 하고.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체육인들에서 폭행 혹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권법을 최대한 빨리 법안을 발의해서 선수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사건이 폭행 폭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. 구체적으로 어떤 게 원인이 됐던 것인가요? 지난 금요일 날 사망행을 하였고 그다음 일요일 날 발의를 통해서 월요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부모님을 찾아서 면담을 좀 하였습니다.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어떤 부모님의 손길을 닿지 않았는데 모든 것들을 이제 경위 조사한 결과 감독에 의해 지난 한 2년간 이제 폭행을 좀 시달렸고 또 그거에 따라서 아버님 또한 경찰에 좀 고발을 하였고 그리고 몇 차례 그 팀에게 요구를 하였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 어떤 지속적인 폭행의 결과로 그걸 참지 못하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. 무수히 많은데 첫째 뭐 감독은 뭐 폭언, 폭행 뭐 다 반사고예요. 뭐 팀 닥터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. 팀 닥터가 선수들의 건강과 이런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팀 닥터를 개인 사비로 운동선수 사비로 고용, 지불해가지고, 팀 닥터를 이제 운영하는데, 거기서 팀 닥터를 간 사람이 애를 패고, 막 구타하는 그런 녹취 파일도 있어요. 선수들은 막 욕설, 폭행, 폭행은 뭐 가끔 때는 그건 모르겠는데, 욕설에 대한 가혹행위가 엄청나게 심했어요. 뭐, 정신병자니, 살 빼려고 운동하러 왔나니, 그 2019년도 새로 왔을 때, 이간질. 후배 선수가 있는데, 걔하고 같이 카톡하고 이런 거 하면 그런 걸 못하게 숙현이 욕하고 숙현이한테는 파워가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막 그런 식으로 하고, 심할 때는 아예 숙현이를 왕따를 시켜가지고 거의 혼자 생활하다시피 하고, 뭐 폭행도 하고 뭐 욕설 이런 거 특히 같은 경우는 집합식이 가지고 뭐 쇠도폰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말 못할 그런 욕설 이런 걸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.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네.
그 과정에서 애가 이제 너무 실망을 해서 이제 투신을 한 거거든요. 아, 처벌이 너무 미약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, 경찰에서. 거기서 고소를 하고 뭐, 이제 참고인 조사 받고 이제 동료 선수도 후배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 받으면서 네. 개인기 빛과 좀 맞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준비하면서도 또 올림픽 경기를 와서 하는 와중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배운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동안 가족들이 옆에서 많이 힘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.